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18학번 윤채영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정치와 외교를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런데 정치학이 좀 네트워크로 나뉘어요. 한국 정치, 국제 정치, 비교 정치, 그리고 정치 이론으로 보통 나뉘는데, 이 분야에서 배운 이론과 정치사 등을 종합해서 현대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현상들을 분석하거나 또는 앞으로의 정치 현상에 대해서 통찰하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군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나 아니면은 호출이 있을 시에 또 바로 부대로 향해야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왔는데요. 그래서 군사적인 사건에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전쟁의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미래에도 고통받을 수 있는, 그리고 너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과를 지원하려고 무엇을 준비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특별히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제 특성이 영어를 좋아한다? 감투를 좋아한다? 인권에 관심이 많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첫 번째, 영어를 좋아한다는 거는 온갖 대회나 아니면은 활동이 있다면 뭐든지 참여를 했었거든요. 또 감투를 좋아한다는 건요, 제가 학급 임원이나 아니면 기숙사에서 살 때 기숙사 호실장, 또는 동아리에서는 동아리 임원으로서 자주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점에서 리더십이라는 요소가 잘 비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또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점은요, 제가 기숙사에서 지낼 때 인문학 세미나라는 소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어떤 영어 대회나 아니면 동아리에서의 프로젝트, 뭔가 생각을 심화해 나가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1학년 때 모의국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2학년하고 3학년, 3학기 동안에 연정기자단이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연정기자단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과의 소식지를 위해 동문분들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자기가 뵙고 싶은 동문분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학과 차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연정인의 밤이라는 동문 행사가 있습니다. 이 기자단으로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학번대 분들이 오세요. 내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희망도 막 생기기 때문에 저를 자극하기에 지금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일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4학년 1학기고요. 이제 4학년 2학기에는 우리 학과의 임시 랩으로 새로 생기는 폴리틱스 오브 포레스트라는 그런 랩에서 학부 연구생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치외교학과와 연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그 자체로 명성이 뛰어나고 또 유수한 석학 교수님들께서 계시는 것도 물론 사실인데요. 그런데 제가 꼽고 싶은 뭔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한국 최초의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유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과인데요. 그만큼이나 뛰어나신 동문분들께서 많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연대하고 고대가 또 좋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교류반 행사를 자주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1학년 때 알게 된 친구들을 저는 4학년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제 1학년에서 4학년이 될 때까지 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키워왔고 또 앞으로는 어떤 길을 나아가고 싶은지를 공유해볼 기회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많은 시너지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에게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꼭 습관화해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학 특성상 읽어야 할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과 수업이 논술형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캐치한 그 요점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잘 적어 내려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력을 반드시 길러서 오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영어 강의도 많지만 국어 강의임에도 영어 자료를 배부하시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으십니다. 거의 다수의 교수님이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원서 같은 경우에도 차근히 읽어오시는 연습을 해오시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예상하시는 수업들이 주를 이루는 거는 사실이고요. 뭐 일부, 정말 소수의 법과 관련된 수업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정치학 수업에서 파생된 수업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학과에 있는 사물정치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하나 정해가지고 이 사물을 둘러싼 그 환경과 사물 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수업입니다. 요새 들어 이제 데이터 분석에 관한 수업이 여러 생기고 또 이거를 전공 학점으로 이수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많기 때문에 학과 차원에서도 이를 교과에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호 교수님의 근대서양 정치사상이라는 수업입니다. 정치사상이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사상 어쩌고 어려워요. 그래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수업이 근대 정치사상의 흐름을 자유주의의 주된 논지와 그에 대한 비판의 논리를 중심으로 개괄하는 수업입니다. 가져가주세요. 이 수업에서는 근대에서 사상가들이 주창했던 그런 사상들을 전반적으로 배우고요. 아무래도 이 6개월 안에 이런 사상들을 컴팩트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 알찰 수밖에 없는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들을 때 항상 아, 이게 연정이구나, 내가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수업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모든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국제공무원의 길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공무원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머지않은 시점에 저도 한번 진출을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꿈이 있으시다면은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가진 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시다면 걱정 없이 꼭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그래. 우! 잘했어.